지질입니다. 손가락 다쳤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항을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cm. 그쵸? 큐브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갖고 뭐 30큐브, 뭐 25큐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20큐브 정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항 크기가 되게 아담하죠. 그래갖고 물의 오염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형 어종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못 키우고, 수질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친구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어항이에요. 딱 봐도 난이도가 높은 그런 애들이죠. 네, 일전에 제가 원래 물고기를 좀 키웠다가 저기 관리라든가 이런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다 분양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엎어놨던 건데, 가평 천에서 가져온 이 예쁜이들을 한번 성충까지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애들이 상태가 별로 다안 좋은 것 같죠? 숨을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들 뭔가 지쳐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내가 빨리 구원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거는요, 일단 바닥재들입니다. 네, 소일이라는 이름이 있는 애들인데, 새우 종류라든가 아니면 테트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수초항들을 키울 때 많이 쓰는 그 소일이라는 종류예요. 근데 이것도 유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조니아였나? 뭐 거기서 나오는 소일들을 되게 많이 이용들 하고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로카 소일? 일본어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뭐 읽어서 해석해 주세요. 스끼리 뭐야? 여튼 이 녀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흙은 마사토라는 친구들입니다. 물에 여러 번 빨아가지고 옆에 그 흙탕물을 다 제거하는 상태로 가지고 온 친구들이고요. 네, 이 정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유목들은 나무 같은 거를 물속에 넣으면 물에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물에서 끓이고 아니면은 이제 부패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뭐 그런 애들이에요. 갖고 잠자리가 분명히 저 유충들 중에는 잠자리가 있을 텐데, 잠자리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신경을 써서 뭐 도중에 죽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화를 하게, 부화가 아니고 우화라고 하죠. 저기 유충에서 성충으로 탈피하는 걸 우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면 위로 뭐 기어 올라가지고 뭐 우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나마 잠자리 유충들이 살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꾸며주도록 합시다. 일단 이 녀석을 이 안쪽에다 넣을 건데, 줄자가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면, 여기 3등분 정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온다고 치면은 몇 센치냐? 네, 한 27cm 정도를 하나 자르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 정도? 23cm. 네, 27cm. 23 너무 작나? 네, 그러면 22cm랑 27cm 이렇게 양분 나누도록 할게요. 예쁘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27cm 맞지? 네, 27cm 대충 됐네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22cm. 이렇게 자르게 됐네요. 얘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고, 딱 3분의 1 지점 되는 곳쯤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테이프를 떼놓은 거를 딱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3분의 1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면 하면 되죠.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저희가 멋대로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퍼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하나하나 넣어서 한이 정도 두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나왔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구운 흙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운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넣어서 제조한 흙. 와우. 자,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걸로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흐느적거려. 아까 쓴 사이즈 쇠자. 오케이. 자, 뒤쪽까지 흙이 들어가도록 잘 평탄화 작업해주고요. 원래 앞쪽이 약간 얕으면 보기가 좋은데, 전경이.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쏟아보내주고. 자, 왼쪽은 이 정도면 될까요? 좀더 할까? 얘를 딱 넣었을 때, 이 정도 떠오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네, 너무 두꺼워도 안 좋을 것 같아. 유목들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딱이 정도까지 절충을 해야 되니까요. 자. 지금은 이쪽에다가 좀 넣을 차례입니다. 이쪽을 좀 옮겨주고 퍼 담을게요. 야씨, 어따가 쳐 그냥.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요. 지금 양쪽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마사토를 먼저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좋았어. 이 정도 넣기로 하고요. 일단 평탄화 작업을 또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색이 구분되어 있으면 왠지 예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데코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곤충의 생장에도 도움이 될까가 좀 걱정입니다, 사실. 원래는 새우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칼슘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들어있겠죠? 뭐 저기 뭐 마그네슘, 칼슘 그렇겠지 뭐.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덜 맞네. 이렇게 흙을 넘겨주고. 자, 괜찮은 것 같나요? 그러면 이제 가림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천천히. 와, 대박. 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예쁘게 들어갔는데, 흙이? 오. 죽여 죽여. 괜찮죠, 상당히. 다만 지금 제가 안쪽에 있었던 흙을 아저 가림판을 빼면서 약간 양쪽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얘를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이 정도만 해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괜히 편집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넌꼭 치워야 될것 같아, 왠지. 이런 거? 괜히. 자, 이 정도만 해두도록 하고, 제가 사용하게 될 부품입니다. 기포 발생기를 넣을 건데, 쌍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돼 있는 거고, 여기다가 스펀지를 하나씩 끼는 그런 구조예요. 얘를 모양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게 예쁠까? 이게 예쁠까? 세워놓는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모르겠다. 아, 스펀지 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껴져 있죠? 얘도 이렇게 껴져 있고. 그러면은 녀석이 야, 미관을 많이 해친다, 얘가. 그러면은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뒤쪽으로 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껏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길을 무식하게 가리는 것보다 차라리 맨 뒤로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바닥끝까지 내려주도록 합니다. 최대한 짱박아 놓는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유목들을 한번 박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떻게 세팅해야지 예쁠까?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크로스! 하는 게 예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놓을까?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목하니까 이 안쪽을 보여주는 게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얘가 너무 이렇게 앞쪽을 뾰족하게 찌르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을까? 좋았어. 좋은데, 즉석에서 막 후려 넣는 겁니다. 으아! 내 땅을 해치지 마.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얘 예쁘게 될것 같다.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워놓을까? 야, 뭐가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얘를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거다. 땅이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지. 쓰러지려나? 네, 이렇게 오른쪽을 딱 붙여가지고 해놨습니다. 돌은 2층 깔도록 하고요. 이제 물을 넣도록 할까? 거북이단? 네, 이 안에다가 이제 드디어 물을 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아무리 분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아, 그러고 보니 이 소일에는 제가 뭐냐, 거름망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한번 헹구던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확 붓게 되면은 안쪽에서 엄청난 탁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진. 예, 분진이죠. 탁진이 아니라. 갖고 이게 어항이 맑고 투명해야지 보기가 예쁜 거거든요. 근데 물을 팍 치게 되면은 일명 물사대기죠. 물사대기를 날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가루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조금씩 숨 넘어가듯이 조금씩 해야 됩니다. 옆에다가는 지금 바가지에다가 물을 채웠고요. 그리고 네, 종잣그릇에다가 종기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녀석을 조금씩 흘려 보내주도록 합시다. 어디를 시작을 하지? 어휴, 잘해야 되는데. 네, 스펀지를 태워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물살이 생기게 되면은 분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았어. 여기 있는 이 생물들을 물과 함께 같이 넣으면 될것 같네요. 생각해보면은 원래 물 같은 거를 넣을 때는 그 해당 물고기가 아닌가 생물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미리 같이 넣어주는 게 예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애들이 물이 수질이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한 쇼크를 먹지 않고 잘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넣자마자 쇼크 먹고 죽어버리면 이거 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일단 이런 식으로 째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몰라. 일단 다수기부터 넣도록 합시다. 들어가.
자, 일단 물부터 따라주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지금 더러운 분진 같은 거랑 지금 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정말 더러운 건 맞죠. 근데 이게 다 유기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곤충들의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고기들의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무 껍질이 이렇게 바스라져 가지고 뭐 아까 같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탈피한 껍데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물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그거를 주식으로 삼는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겁니다. 네. 오, 앞에 벌레 있는 거 봐. 짜잔. 좀 예쁘죠? 내가 어항 세팅을 예쁘게 해서 그런 거란다. 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기포들은 딴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소일이죠? 소일이 약간 속에 처음에 젖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안에 원래 머금고 있던 기포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갖고 얘네들이 다 올라오고 그래야지 물이 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호스에 전원을 투입해가지고 얘네들 물을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도록 할게요. 기포 발생기입니다. 이쪽에다가 호스를 꽂아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공기가 뽀록뽀록뽀록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전원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님들. 제가 지금 대단한 걸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는데, 저 노란색 벌레 아래쪽에 지금, 예, 지금 노란색 벌레는 죽은 거고요.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길다란 벌레 있죠.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제가 바위를 뒤집을 때마다 그거 바위 아래에 자갈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돌 밑에다가 쬐깐한 자갈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애들이 무슨 동물이 해놓은 짓거리인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 밑에 돌을 많이 깔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거 짓을 이 벌레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얘 입에서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거를 쭉 땡겨가지고 지금 쬐깐한 자갈들을 하나하나 지금 합체하고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대박이다. 이게 얘가 하는 일이었구나. 아마 자기 주거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꾸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와, 대박. 궁금증이 하루 만에 풀리게 될진 진짜 몰랐네. 도중에 녀석들이 죽어버리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먹이 급여를 통해서 녀석을 한번 우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이었습니다. 추! 추!